최강 도전기 나라라 축돌이뽀 별들이 전체 1리터를 이은 아이매치 최고의 빅매치가 시작됐다. 별들이 전체 그 마지막 승부 축돌이 1기와 4기의 아주 특별한 대결. 축구의 정석 유상철 감독이 이끄는 축돌이 팀과 감독계의 파당 김병만 감독이 이끄는 나라라 팀으로 대결을 펼친 축돌이 1기와 4기. 축돌이 1기 선배들의 눈부신 활약과 함께 4기 후배들의 선전으로 경기는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데, 계속되는 팽팽한 공방전 속 전반전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는 축돌이 팀의 조민호. 과연 축돌이 팀은 공격을 성공시켜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자, 오빈 선수가 이제 킥을 해줍니다. 예, 오빈 선수. 자, 네, 조민호에게. 권준석. 아, 날카롭네요. 네, 네. 이태석. 아, 이태석. 뭐 태클 하나만큼은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전혀 그 상대편에게 김태훈 선수가 칭찬해 주네요. 네. 네. 상대편 다리나 이런 쪽에 다치게 하지 않고 정확히 공만 잘 걷어내거든요. 아주 과감하게. 네, 이 쿼터 경기 끝났습니다. 이 쿼터 5대5로 또 역시 동점인 상황에서 경기가 끝났고요. 네. 3, 4쿼터에는 우리 좀 4기 이 새싹들에게도 골 기회가 좀 많이 나서 많은 골을 좀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뭐 저 이태석 선수의 왼발 아주 멋진 슛이 하나 네. 장렬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 3쿼터에서 뵙겠습니다. 야 얘들아 잘했어 잘했어. 야 우빈아 너 왜 이렇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어? 잘했어. 태훈이 형이 태훈이 형이 워낙 괜찮네. 뱀심해. 저 치킨이 없어. 어? 워드가 뭐지? 동성이. 에드워드가 뭐예요? 아, 그렇지. 형. 어? 네가 이름이. 에드워드. 오늘 거 쭉쭉 치고 나와서 패스하냐. 근데 여기서는 에디라고. 너 왜 미국 사람이야? 어차피 어디 내 앞에 김병만. 발음이 이상해. 화산. 야, 너 이름 바뀌었다. 화산. 민호가 여기 잘 못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끼면 바로 골 넣을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쉬운 건 이 비어 있는 사람 주는 것도 잘하는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드리블하면서 고개를 그러니까 항상 얼굴을 들어야 돼. 이렇게 턱 들어야 돼. 턱. 오 좋아 좋아 좋아. 야, 이제 자기 뛰는 뛰는단 말이야. 그럼 네가 볼을 한 번 더 쳐. 그러면 수비들 못 따라가. 치고 달려 무조건. 먼저 치고 무조건 달려. 그러면 맞든 잡으면 바로 슛이야. 알았어? 어?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허당 김병만 감독의 나라라 팀. 축돌이의 테리우스 최강 스트라이커 김태훈. 발바닥 기술의 1인자 우주신 진현우. 감출 수 없는 화려한 외모 얼짱 골키퍼 지승준. 그라운드의 지휘자 왼발의 다리 이태성. 쌍둥이 형제의 저력 순수소년 김동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엉뚱소년 에드워드.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다 유상철 감독의 축돌이 팀. 축돌이의 영원한 맏형 준된 축구스타 조민호. 그치지 않는 골폭풍 바람의 아들 김태수. 축돌이의 인기스타 작은 거인 김산. 화려한 멀티플레이어 롱다리 우빈. 형에 뒤지지 않는 실력 매력보이 김동성. 새롭게 탄생한 아이매치 커미션 김대찬. 나나나 슛돌이 4 슛돌이 별들의 전쟁 제3탄 나나나 팀 대 슛돌이 팀 그 후반전 대결. 나라라 팀과 슛돌이 팀 5대5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이제 세 번째 쿼터 들어가 있습니다. 네. 1기가 다시 3명 들어갔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지승준 선수가 오래간만에 골키퍼 장갑을 꼈어요. 그렇죠. 네. 승준아, 지금 몇 대 몇이야?
공을 알잖아요. 야 승준아, 야 너 신발끈 풀렸어. 네, 진현우, 자 나라라 팀이 글쎄요. 태훈이 해, 태훈이 해. 아, 태훈이 해 아니지. 태훈이 막아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선생님 다른 말 태훈이 해 그래. 빨리 와. 해설하자 해설. 자 오세요. 우리 지금. 오세요. 진짜 이쁘다 그죠? 자 오랜만에 우리 저 오지우 선수와 함께 네, 같이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지우는... 옛날에 이거 많이 와서 이거 들춰보고 그랬잖아. 자 김태훈. 출발이야. 뛰어 뛰어 잠깐 뛰어. 쉐 잠깐 뛰어. 자 민호 해줘야 돼. 민호 해줘야 돼. 민호 해야 돼. 민호. 민호 해. 자 김태훈. 자 김태훈. 김태훈 선수가 지금 또 한 골을 추가해서요. 예, 6대 5로 나라라 팀이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지우 선수 1기 끝나고 나서도 슛돌이 계속 봤어요? 저요? 응. 선생님 안 봤어요? 그럼 아저씨도 안, 오래간만에 보는 거잖아요. 아저씨 안 보고 싶었어요? 저기 보니까 오지우 선수가 해설이요 별로 안 좋아요. 해설이요 지금 강제로 뭐 옛날에 인터뷰 한다 그러고 오지우 선수 여기 많이 놀러 오고 그랬어요. 태훈아, 태훈아, 너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김태수 스스로 그렇게 중거리 김태수 스코어가 변동이 있었죠? 네 김태수 한 골 6대 6 동점이 됐습니다. 자 6대 6 동점. 네 선수가 네. 차라리 편하네요. 그렇죠. 예. 어디 여기서 한 골 넣고 저기서 한 골 넣고요. 예. 예. 아주 탁구 치듯이 네. 핑퐁으로 한 골 한 골 넣으니까 오히려 계산도 편하고 네 그 사이에 또 상황이 네 아주 어 자 아, 이거 또 네, 자 이태석 선수 김태우. 단독 찬스고 네. 밀리면 안 돼. 끝까지 해야 돼. 안 돼. 어, 자, 아, 이거 또 네, 자, 이태석 선수 단독 찬스고. 이태석 네. 한번 밀어 주죠. 아! 준호! 아! 좋아, 좋아. 아이고, 어떻게 안 되는데. 괜찮아. 이태석 한번 밀어 주죠. 아! 그래서 이태석 선수에게 뭐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태훈 선수가 이번에 아, 양보해도 되는데 그렇죠. 한번 밀어주죠. 네. 자, 아, 자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고 한번 얘기를 한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김태훈 선수 오늘 아유 하나 둘셋넷 다섯 골을 여섯 골 여섯 골이에요? 여섯 골입니다. 와 여섯 골. 자 오늘 아주 대량 득점을. 김태훈 원맨쇼를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김태훈 선수가 골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1기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27골을 네, 많이 넣었죠. 그렇죠. 네. 조은주 선수가 15골, 김태수 10골. 네. 오지우 선수도 예, 한 골이 있어요. 그렇죠. 네덜란드전에서. 네. 오지우 선수 그 한 골 넣고 나서요. 아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네. 네. 상황입니다. 진영! 어, 네. 상황입니다. 진영! 잘했어 잘했어. 태훈 잘했어. 아 골대 맞고 골키퍼 맞고 못 맞고 골키퍼가 잘 잡았습니다. 네. 김대훈 골키퍼가 잘하네요 오늘도. 네. 네 변준석 슛. 네. 오빈 몸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등으로 쳐냈어요. 자 1기는 1기가 맞고 또 4기는 4기가 막아주네요. 네. 예. 요새 또 1기가 4기 맞기도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좀 그렇습니다 거기도. 자 코너킥인데요. 자 네. 진현우 선수가 차주고요. 진현우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오버헤드킥 슛슛 3대1이야 오버헤드킥 슛슛 자, 김태훈도 골랐어요 8대6으로 나라라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스코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아 김태훈 선수 막아줘야겠는데요 네, 김태훈 선수 이쪽 일기들이 좀 신경 써줘야 됩니다 네, 네. 자, 지금 일기 김태수, 조민호 두 선수가 네.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조민호 아, 손발이 오래간만에 맞춰서 그런지 안 맞아요 네. 아쉬워하죠, 조민호 네. 선수 괜찮아, 앞에서 해, 태수야 앞에서 해, 괜찮아 지혜 나와, 앞으로 빨리 가 태훈아 태훈아 여기잖아 여기 아. 여기서 해야지 앞으로 가면 파울이야 앞으로 가면 파울이야 유상철 감독 요즘 계속 유상철 감독 굴욕 시리즈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이거 한번 모아서 이것만 한번 편집해도 그러죠. 재밌는 그런 화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야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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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야? 이게 어디야? 머리 하나 이상처럼 자, 야 이상철 감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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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인아 천천히 차 어 눈이 야 이렇게 어 코너야 코너키 코너키 우비 우비 야 이상철 좋아합니다 김태수 때려도 됩니다 저기서 자 김태수 자 올려도 슛. 좋고요 네 오빈 자 조민호 돌아서 슛 진승주 선수 네 뭐 좀 엉성했죠 이번에 네. 몸은 아, 괜찮아요 네. 워낙에 또 현역 시절 지승주 선수가 공중볼에 좀 약했습니다 아, 예. 뭐 지금 한 3년이 지났는데도 네. 공중볼에 조금 약한 모습이 조민호 아 김태훈 선수가 몸으로 막았고 네 김태훈 다시 자 요것이 진영이야 진영 그치 그치 하나 김태훈 선수가 몸으로 막았고 네 김태훈 다시 자 요것이 진영에게 자 진영 9대6으로 나라라 팀이 스코어를 이제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좋아 좋아. 지금 이상철 감독님 표정이 어두워지셨는데 지금 울고 계시죠? 지금 울고 계신 것 같아 지금. 봐봐. 지금 막 완전 얼굴을 울고 계셔 지금. 아 우리가 너무 잘한다. 세 명이니까 인내 전술로. 아 너무 이쪽으로 보고 기뻐하면은 어 감독님한테 좀 실례니까 이쪽으로 보고 있죠. 아 근데 아무도 없는데. 아니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보이면은 와, 어? 아 진현우 선수 아 찬스가 생기면 놓치질 않네요. 네, 아 집착한데요. 어! 맞네요. 네, 아 집착한데요. 어! 자 지금 조민호의 강슛을 네. 아 김태훈 선수가 머리로 걷어냈어요. 네. 자 올라와야지 태수야. 우빈, 우빈아 올라와. 코너킥이야 우리 아무도 없어 골로세라 마지못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태수 네 공격 가담하겠습니다 작전 결정 같습니다 자 요것이 뒤쪽으로 오네요 네. 오우빈 자 진현우 김동건 좋아요 자 김산 자, 살려내야죠 살려내야죠 살려냈어요 네. 김산 살려내야죠 살려냈어요 네. 좋아요 네 김태수 자, 아, 또 길어요. 손발이 안 맞아요 오늘. 아, 손은 맞는데 김태수. 발이 안 맞아요. 네. 자, 조금씩 예, 아쉽죠? 자, 공격 가담을 더 해줘야죠. 조민호, 자, 조민호, 슛! 자, 조민호, 슛! 아, 강한 슈팅. 골대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볼 봐, 볼 봐, 볼 봐.
유상철 감독님보다 더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태훈이가 잘하는 거예요. 아니, 코치가 아니라 애들이 잘하는 거야. 애들이 잘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 거기에 뛰는 대로 맞춰서 소리만 질러주면 태훈 같잖아. 뭐? 우리 지금 뛰는 대로 지금 이게 지금 날라먹을 날라먹는 얘기 아니야 지금 날라먹다니 지금 나름대로 그 길을 보고 있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버라이어티의 이경규 선배님을 닮으신 아 김산 선수 야 김태훈을 앞에 두고 개인기를 했어요 네. 됐어 태훈이 김태훈을 앞에 두고 개인기를 했어요. 네. 김태수 슈코! 와! 좋았다! 슈코! 이런 것도 조사하면 되죠? 김태수 슈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하면 되죠? 네, 김태수 선수가 9대7을 됐습니다. 9대7 조금씩 따라가야죠. 그렇죠. 자, 아직 이제 3쿼터이기 때문에 네. 네. 잘했어요. 고마워요. 자, 이제 우리 스크립트의 오지우 선수가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자, 재밌어요, 경기? 자, 이 슛. 어, 슛! 아, 또 들어가요. 아, 김태훈. 어, 슛! 아, 또 들어가요. 자, 김태훈은 골 제조기예요. 네, 김태훈 또 한 골. 김태훈 발에서 공이 떠나면 그게 그물에 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공이 워낙 스피드도 좋아서 순식간에 가니까. 어, 그러면 2 더하기 3 더하기 5는? 알파. 파? 야, 10이야? 9? 야, 이제 상수 좀 많이 해야겠다. 10 맞았어, 10 맞았어. 10대 7이야 우리가 2인 3점 알았지? 야 머리는 야 형 머리 몬스터로 떠나주세요. 네, 세 번째 쿼터 끝났습니다. 자. 네, 3쿼터에서는 스코어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네. 10대 7. 김태훈 선수가 소나기 골을 넣었습니다. 3쿼터에서. 자, 이번에 이제 진현우 선수까지 포함을 해서 다섯 골. 3쿼터에만 다섯 골이 예. 들어간 그렇죠. 나라라 팀이 아, 지금 총 10점이죠. 네. 10골 성공시켰고요. 슛돌이 7골. 잘했어, 잘했어, 얘들아. 잘했어. 어, 대현 잘했어. 3쿼터에 잘했어. 잘했어. 외계인이 내려와. 이거를 이제 진영이 선수. 승규야, 너 한 번 더 해. 말래요. 어? 여기 물 좀 봐봐요. 여기 물 좀 봐봐요. 저거 다 깨워. 막혀야 돼. 아까 보니까 안 뛰더라고. 남아 이런 라인에 들어가서. 이게 이겨. 우리가 저쪽에서 여기 골킥 하잖아. 그렇지. 태훈이가 참 길지. 길게 나오니까 그때 태수는 수비야. 그리고 볼 잡으면 그때 공격 나가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골을 안 먹어야 이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태수하고 태수가 여기 밑에서 수비하다가 저 누가 태훈이가 킥 길게 하면 그다음에 대수가 볼 잡아갖고 드리블하고 올라가는 거야. 그럼 없습니다. 수비가 없네요. 어, 괜찮아. 왜 이리 불에 떨어져? 그럼 또 누구지? 자 들어. 들어가. 들어가. 공격이 공격이야. 공격이야. 어, 좀 이따 또 볼까. 좀 이따 또 볼까. 네, 나라라 슛돌이 네. 아이매치의 빅 이벤트 오늘 1기와 4기가 섞여서 아주 멋진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나라라 팀 10점, 네. 슛돌이 팀 10점, 10대 7로 나라라가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네, 네 번째 쿼터 10분 남았습니다. 아, 점수가 중요합니까? 네, 뭐 이게 오래간만에 또 1기의 모습 제일 그렇죠. 궁금했었거든요. 네. 네. 자, 아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이병진 해설위원. 아, 그럼요. 예. 제가 낳진 않았습니다만 다 제 아들 같고 딸 같은 그렇죠. 사실 그럼. 성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거든요. 아, 그럼요. 예. 자, 아, 김태훈 슛! 자, 어디서든 슛이 가능해졌어요, 김태훈 네. 선수. 그리고 슛을 하면 네. 끝까지 봐야 돼요. 네. 그럴싸하게 공이 가거든요. 그렇죠. 예. 자, 김산 선수, 그리고 오우빈 선수, 변준석 선수, 이태석 선수. 자, 충분히 오늘 골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조민호! 자, 조민호! 혼자 있어요, 네, 조민호. 돌아섰습니다. 네, 조민호! 자, 조민호!
혼자 있어요. 네, 조민옥 돌아섰습니다. 자, 네, 멋진 경기 기대요. 아, 지승입니다. 자, 네, 멋진 경기 기대요. 잘했어! 승준 잘했어! 네. 머리에 맞았고 골대에 맞았어. 지승준 본의 아니게 선방을 했어요. 네. 본인도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나중에 테이프 봐야 합니다. 승준이가 머리도 막았어요. 거기까지 강한 실수. 자, 이태석! 이태석! 아, 터치가 길었어요. 네, 김태수 뽑아냈습니다. 나와! 자, 민호! 와, 좋아! 자, 이렇게 떼굴. 네, 조민호! 아, 좀 길었나요? 아, 자, 이번에는 김산 선수가 혼자 놀고 있었고 예. 거기까지 연결이 됐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네, 뭔가 큰 일이 한번 벌어질 뻔 했었죠. 아, 자, 어쨌든 지승준 선수의 선방으로 실점을 막아냈어요. 네. 본인은 내가 한 게 뭘 있다는 표... 테이프 봐야 돼요. 그렇죠? 항상 봐야 돼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네. 뭐 이런 표정이죠? 이겨도 진짜 이거 마음이 좀 안 편치 않아요 지금. 아, 한국에서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괜찮은데 계속 출연하시는 그 맛이 그 저희가 잘한 거야. 태훈이가 잘한 거야. 스포츠 세계 냉정. 내가 잘한 게 아니야. 아. 제가 잘했는데 난 더 말려. 자, 김산. 네, 진현우. 자, 김태수. 김태수 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수. 자, 이것이 김태훈에게 걸렸어요. 네, 김태훈. 네, 조민호. 네, 김태수. 아, 만들어내지 못하네요. 네. 자. 네, 끝까지. 끝까지. 네, 빨리 해. 김태수 올렸습니다. 조민호. 자, 그것이 길었고요. 조민호를 지났는데 다시 잡았어요. 네. 자, 조민호. 김산 손 들고 있죠? 손 들고 있죠? 슛. 김산 손 들고 있죠? 손 들고 있죠? 슛. 아. 김산 선수 형한테 네. 따지는 것 같죠? 왜 안 줬냐? 네, 뭐 서운하다. 다시 밝게 웃으면서 네. 열심히 수비하러 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두 배 이상 뛰는 거죠, 김산 선수가. 그렇죠. 자, 계속해서 지금 그래도 슈돌이 팀이 예. 지금 이제 마지막 10분 총공격이죠? 그럼요. 총공세입니다. 자, 이제 그 기습 공격을 조심해야 돼요. 네, 진현우. 자, 이것이 자 일단 최종 수비수에게 걸렸고. 네. 네, 조민호, 조민호 부지런히 뛰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없어서 좀 속으로 답답할 거예요. 김태수! 김태수! 연결해줘야죠. 아, 코너! 에이, 코너! 현우가 쳤잖아! 아! 감독. 아, 요즘 말이죠. 그, 뭐 1기, 그 다음에 네. 2기. 3기와 계속 거듭 경기를 하면서 네. 네, 짜증만 늘었어요. 그렇죠. 뭐 나올 건 다 나와요. 네. 코너 아니라니까. 현우가 야 태수야 코너 맞았지. 아. 뭐 1기 그다음에 아, 2기. 3기와 계속 거듭 경기를 하면서 네. 짜증만 늘었어요. 그렇죠. 뭐 나올 건 다 나와요. 네. 네. 자, 조민호. 자, 김태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네. 김태수. 자, 조민호에게 그렇죠. 조민호. 됐어. 야, 슛이라 슛. 됐어. 슛. 조민호에게 그렇죠. 조민호. 슛. 조민호에게 그렇죠. 조민호. 슛. 아, 김태훈에게 걸립니다. 아! 아, 태훈이가 다 한다 하냐. 다섯 명 중 한 명을 싸우는 것 같아요. 김태훈 몸을 날려서 등으로 그냥 막아냈습니다. 아, 자, 오늘 김태훈이 많은 골을 막아내고 있거든요. 예, 많은 골을 넣고 막고. 아, 김태수 구력이에요. 네, 이건 무슨 골입니까 이게. 아. 아, 김태수 구력이에요. 네, 이건 무슨 골입니까 이게. 아, 조민호 씨. 아, 두 명이 다 구력이에요 지금. 아, 자, 조민호 발을 지나가 버리네요. 네. 자, 진현우 땀 범벅이 됐어요. 너가 던져, 너가 빨리 나 뒤. 야, 조민호 나 뒤. 드리블. 선생님 그렇게 안 가르쳐 뒤에서 이렇게 해야지. 머리 뒤에서 던지란 말이야. 태수야 그렇지 이렇게 좋아. 나 자, 네, 조민호 슛.
좋아, 이것이 아. 자, 나 냉큼 집어버리네요. 네, 조민호 오늘 골 운이 없습니다. 네. 김동건. 좋아. 자, 이 수비를 보고 있던 김동건이죠? 네. 나 김동건 선수의 슛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자, 이제 시간 한 5분 정도 남았나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한 5분 정도. 네. 6분 남았어, 6분. 6분이요. 네. 네. 아, 우리 또 게시원까지. 아주 좋아요. 네. 자상하게. 자, 조민호. 아니, 6분 누가 운감도 주셨네요. 믿으면 안 돼요. 알았어, 지우야. 드리블해! 자, 조민호. 6분 누가 운감도 주셨네요. 믿으면 안 돼요. 자, 조민호. 슛! 슛! 아, 또 걸렸습니다. 김태훈 발에. 자, 조민호 선수가 지금 계속 걸리니까 네. 네, 조금 이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야, 자. 김태훈 선수가 오늘 결정적인 거 많이 막습니다. 네. 자, 김태수. 자, 위험했습니다. 자, 오늘 이 지금 워낙에 이 백옥 같은 피부예요. 예, 김태훈 선수 하얀데요. 태훈아, 일로 와봐. 빨리 와봐. 만져줄게. 안 아파? 좀 있으면 이 볼 자국이 남았을 거예요. 자, 또 걸러냅니다. 네, 김수환 슛! 김수환 슛! 자, 자 이것이 김수환! 김수환! 자, 이것이 김수환! 아이고! 동강이 뛰어! 나가! 우리 뛰어! 네. 자, 이게 진현우 이게 찬스! 예, 진현우! 아, 잘했어요. 잘 잡았습니다. 아, 김산의 슛이 조금 약했거든요. 예. 김태수 머리로 김산에게 김산! 자, 김산! 네, 패스! 조민호! 아, 또 자. 걸렸습니다. 오빈! 자 일단 김산은 형들에게 공을 찬 연결은 잘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김태수 좋은 찬스 슛 됐어. 야 슛이다 슛. 됐어. 슛. 네, 김태수 좋은 찬스 슛. 아. 누가 펄펄펄? 수비수하고 엉키면서 발을 아. 정확히 갖다 대질 못했습니다. 자 김태훈이 또 수은 갑이에요. 예. 네. 볼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금방 와서 있어요. 네. 김태훈 선수. 동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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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이! 가이, 나 뛰어. 볼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금방 와서 있어요. 네. 자, 고가연 선수가 들어가고 네. 김동성이 나옵니다. 네, 김동성 선수가 나옵니다. 네. 자, 김태수의 코너킥. 네. 자, 조민호의 머리로 연결이 한번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 아또 아~ 발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아 조민호 선수 확실히 그 예전보다 아 확실히 근성이 많이 늘었어요. 네. 자 우빈 선수 그리고 변준석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의 골을 좀 기대를 해보는데 네. 자 안 나오고요. 아무래도 1기와 4기 네. 이 7살과 10살은 이 기량 차이가 현격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키 차이도 그렇고 예, 힘의 차이 그리고 또 일기들이 있으니까 네. 변준석 오우빈이 과감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 태석아 태석아 물어 태석이 좋아. 자 네. 이태석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필요한 거거든요. 자 이태석 전혀 굴하지 않고. 아 그러니까 이태석도 이렇게 뛰니까 네. 앞에서 지금 걷어내기 급급하잖아요. 그렇죠. 자 김산이 나오고 네. 오우빈 네. 들어가 아니 아, 오지우 오지우 선수 들어갑니다. 예. 네. 이제 이 습관이 이병진의 됐어요. 구력이네요. 네. 이병진 구력. 오지우 선수가 들어갔어요. 네. 네. 자 역시 롱다리 오지우 들어가고요. 네. 조민호. 자 계속 내 네, 앞에 오지우 있습니다. 자 오지우 선수도 네. 골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오지우 선수 가운데 있고요. 자, 조민호. 아 진현우에게 잘리고. 네. 자 오빈. 오빈. 아 키가 네. 아주 큰 오지우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자 오지우 선수는 이제 또 최전방으로 들어가 줘야죠. 그렇죠. 예. 네 조민호. 태훈은 네. 아 못 채쳤습니다. 자, 김태훈 선수. 네 김태수가 발로 걷어냈습니다. 자. 자 오늘 조민호 선수 조금 안 풀려요. 네 안 풀려요. 예. 자 답답한데요. 네 오빈. 네 오빈. 자 진현우 선수 가슴 받고 놀랬거든요. 엄격기를 그냥 막 맞았어요. 볼도 많이 놀랬어요.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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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잘했어!
많이 나왔어, 빨리 해. 두 골 남았어, 두 골. 얼마나 남았어요? 어? 얼마나 남았어요, 시간? 다 끝났어. 진짜요? 아, 어떻게 죽겠다. 9분, 귀찮네. 슛! 슛! 그렇죠! 그렇죠, 조민호. 드디어 골 하나 성공시켰습니다, 조민호. 자, 열심히 뛰어가서 네. 자 슛을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10대 8. 한 골 만회했습니다, 슛돌이. 자, 두 골 차. 자, 많이 뛴 거에 비해서 골이 하나가 너무 늦게 나왔어요. 그렇죠, 첫 번째 골을 성공시킨 후에 그래도 조민호 선수 지금 헤트트릭이에요. 네. 헤트트릭. 자, 김태훈. 김태훈. 자, 김태수. 자, 가볍게 네. 볼 컨트롤. 자, 아, 이태석. 이태석. 이태석을 제껴내고. 자, 아, 네, 역시 또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슛! 조민호 슛! 그렇죠! 자, 조민호! 조민호 슛! 그렇죠! 자, 조민호! 아, 그렇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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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괜찮아. 야, 이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할 수 있어. 야, 두 골 만들면 우리 이기는 거야. 어. 야, 가연이. 가연이 멘트 멀리. 슛, 너 슛. 그렇죠. 조민호. 자, 김태수의 멋진 어시스트. 조민호 침착하게 결정했습니다. 조민호. 그렇죠. 한 골 추가했습니다. 10대 9로. 자, 10대 9. 나라라 팀. 자, 바짝 추격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점이 되면 네. 이 승부차기 가거든요. 그렇죠. 빨리 지석이. 지석아. 지석아. 빨리 와. 빨리 와. 뛰어가라. 10대 9. 야, 빨리 뛰어. 바짝 추격했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연이. 레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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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가연아. 가연아. 야, 가연아. 자, 빨리 와. 가연아. 가연아 빨리 와. 자, 이거 네, 변준석 고가연 나오고 네. 자, 변준석 들어갑니다. 네. 어, 잘했어. 가연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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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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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자, 이제 동점골을 목전에 두고 있는 네, 슛돌이 팀이거든요. 네, 김태수 그렇죠. 앞으로 꺼내고 예, 자, 조민호 김태수 그렇죠. 앞으로 꺼내고 예, 자, 조민호. 예, 조민호 발에 네, 그렇습니다. 조민호. 자, 에드워드를 제끼고 밀어! 가! 잡아, 잡아! 아! 야, 민호야! 애기 비었다, 비었다, 비었다! 드리블해! 막아! 안 돼! 야, 안 돼! 막아! 막아! 야! 잡아! 잡아! 자, 에드워드를 제끼고 김태훈이 앞에서 막힌 건데요, 김태훈. 네. 잘했어! 좋아, 좋아! 아, 아 이거 뭐 모금절이는데, 이거. 야, 천천히, 천천히! 아까 그 여유로운 표정이 어디 갔어요? 아, 긴장돼. 동점은 안 된다. 예. 이제 아 김병만 코치 네. 동점은 주지 않겠다라는 작전이고. 네. 자, 이상철 감독은 동점까지는 가야죠. 그렇죠. 네, 오우빈. 네, 태수가 받아야 된다. 아, 네, 조민호. 네. 네, 이태석도 제치고 김태훈도 제쳤습니다. 좋아요. 조민호. 좋아요. 드리블해. 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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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드리블해. 와, 좋아 좋아. 드리블해. 괜찮습니다. 안 돼, 안 돼. 좋아요. 단독 찬스.
네, 태수가 받아야 된다. 아, 네, 조민호. 네. 네, 자. 이태석도 제치고 김태훈도 제쳤습니다. 좋아요. 조민호. 좋아요. 예. 단독 찬스 슛. 아, 찬스 슛. 아, 또 발에 걸렸어요, 김태훈. 아! 안 나왔어. 야, 빨리 해, 빨리. 정확하게 보네요. 그러네요. 좀 매정하다 싶을 만큼 한 번이 더 있을 수 있었는데. 아, 오늘 약속 있나요? 예. 아. 시간 보는데 저건 지금 경기 시간 보는 게 아니고 약속 시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선분 더 줬대네요. 네. 아, 지금 11분인데 이제. 네, 유 감독 지금 본인의 시계 끝냈어요. 네. 유 감독님 지금 몇 분인가요? 11분. 네. 아, 유상철 감독. 아, 좀. 요즘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세 번 경기에 잊고 싶을 겁니다. 네. 뭐 어쨌든 그 이제 선배들과의 경기니까. 네. 네. 이제 유상철 감독도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요. 일기들 네. 이렇게 큰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아, 어쨌든 뭐 재밌는 경기, 즐거운 네. 만남이었습니다. 네. 예. 저도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제 아이들을 본 것 같아서 너무 네. 기분 좋은 하루였고요. 그렇죠. 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1기, 4기 모두 다 모여서 또 좋은 시간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1, 2, 3, 4기 한번 다 모이는 시간 한번 네. 저희도 부탁드려보면서 오늘 빅 이벤트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된 선수들과의 경기로 체력 소모가 많았던 슛돌이 4기. 유상철 감독은 지친 슛돌이들을 위해 특별한 하루를 마련하는데 따스한 햇살 아래 놀이공원을 찾은 슛돌이들의 시끌벅적 봄소풍 이야기 지금 함께 하세요. 자, 오늘 왜 왔는지 안 살아. 안 살아. 서. 슛돌이 잘하고. 와. 무슨 날이야? 어? 무슨 날? 무슨 날이라서 그런 거야? 공기하고 있지 또. 이기. 또. 일기. 일기 형 들어왔지. 앞으로 더 잘하라고 이렇게 놀러온거 하루 쉬려고? 네! 너희들이 1기 형하고 2기 형하고 3기 형하고 싸워가지고 한 번도 못 이겨가지고 니네들 힘내라고 온 거야. 한 번도 못 이겨가지고 니네들 힘내라고 온 거야. 사실은 근데 앞으로 이겨야 돼 니네.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조금만 갈게. 조금만 갈게. 조금만. 오른손 잡고. 자, 요거 잡고. 아니야. 조금만 갈까? 조금만. 안 돼, 안 돼. 이거 진짜 안 무서워, 진짜로. 진짜 안 무서워. 그러면 너 여기 혼자 있어야 돼. 이거 타야지 다른 거 탈 건데. 그럼 선생님 탄다. 성이 여기 있어? 성이 여기 있어? 가자. 우리 간다. 성이 안녕. 이런 모습을 아니 저... 아 나 눈을 못 떴네 눈을 아 왜 이렇게 한번 그 나도 웨이브 한번 끝이다. 시작. 갔다가. 갔다가.
시청자 여러분, 저 감독님이 개인기가 안 되는 관계로 여기서 장기자랑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자랑. 이런 장기자랑 있습니까? 좋아, 좋아. 네. 트리오 네. 한번 해봐. 어. 트리오 좋다. 오직 나라라 춧돌이에서만 볼 수 있었던 춧돌이 별들의 전쟁. 그 마지막 대결은 허당 김병만 감독이 이끄는 나라라 팀의 승리로 치열했던 경기는 막을 내렸는데, 이어지는 아이매치 첫급 이벤트, 세계 최강의 한발 다가섰기 위해 준비한 춧돌이 국제 경기 특집. 첫 번째 상대로 소림 축구의 진수를 보여줄 중국 유소년팀을 만난 축돌이 사기. 과연 축돌이 사기는 첫 국제 경기를 승리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인지 다음 주 직접 확인하세요.